지도. 미국 국조. 인종별 분포도. 자유여신상. 국토기관입니다. 괴관에서, 이 피드몬트 지역 동부에 아팔라치아 산맥. 세 개만 딱 기억을, 외워둘 만한 건 아팔라치아 산맥. 이 동쪽, 서쪽을 기억하시고, 아팔라치아. 이게 아팔라치아 산맥입니다. 이거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동부에 있는 거거든요. 요 주변에가 미국의 총이 13개주라는 게다이 주변에 있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쭉 가서 미시피. 아팔라치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의 중동부 지역쯤에 미시피가 쭉 흘러간다. 이거는 이제 지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난 미국 전체의 수맥이 되는 거다. 30여 개 주를 거쳐온다. 미시피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쪽 동쪽으로 오면은 로키산맥. 카나다에서 발원한 그 유명한 로키산맥. 참,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게 북미 대륙이거든요. 북미 대륙에서 여기서부터 이게 로키 산맥 이런 전체.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종 이 얘기를 했는데, 원주민 형성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백인끼리 좋아하려고 북대서양, 지금 말하면 유럽 쪽에서 주로 했다. 이걸 이제 이 사람들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의 유선, 이거 폴리네시안이 온 거다. 그 다음 남대서양은 니그로이드, 흑인들이죠. 그것이 온 거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베링 해협선, 우리 조상들이 간 거다. 몽골족.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베링 해협선, 이게 제일 의존, 그 뭐라 그럴까, 신뢰성이 강했다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약탈받았는가를 하다가 우리는 콜럼버스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 전에 사실 제일 먼저 한게 바이킹들입니다. 이 바이킹들은 여러분 그 풍속도 알죠? 장작개만 상속하고 차남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이. 그럼 차남부터는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킹입니다. 북유럽 풍속이. 이래서 이제 배를, 멋진 배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용골이 깊고, 이 강폭이 좁아도 들어갈 수 있는 배, 속도를 빨리 가는 배, 이게 바이킹 배들이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바다뿐이 아니라, 강물뿐이 아니라, 냇물 상당 부분까지도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도둑질하기 좋은 거, 이게 바이킹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구를 제일 먼저 잡들은 게 바이킹, 보고 살렸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량 이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노르웨이가 아마 막 세계 최강국이 됐겠죠. 여기 차지했으면. 그때 그냥 와버렸어요. 안타깝게. 온 뒤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가도 다안 됐는데,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가 한번 간 뒤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가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주 대륙을 약탈했다.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콜럼버스 그냥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콜럼버스는 제노바, 고향은 제노바, 제노아, 영어로. 제노바 출생이고, 미주 대륙은 네번 왔다 갔다. 네 번이, 그냥 간게 아니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미 이때가 되면 지리상을 발견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우리 때는 그래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난그 지리상 발견 시기가 틀렸다. 그걸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발의했어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무슨 시포지엄 할 때, 그 강원영 목사도 거기 있었어요. 이따가 내가 그 사람 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발견했냐. 그랬더니 강원영 목사가 아참 옳은 말이다고. 그 뒤부터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지도에도 그 지리상 발견이라는 그 용어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거의 보편화됐어요. 아, 발견이 아니고, 대륙, 항해, 모험적인 항해, 신대륙 항해 시대, 그래야 된다. 그래,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이 무렵이거든요. 이럴 때인데, 이때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걸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글 쓰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사람 아는데도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 원리가, 이게 그냥, 그 대륙항해 시대가 벌어진 게 아니고, 이미 르네상스, 그 인문과학, 르네상스까지 인문과학 때문에 점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거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는 부인하고 있고,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자꾸 멀리 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로마가 망하거든요. 동로마가 어딥니까? 지금은 터키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게 로마에서 서로마는 이미 478년인가 그때 망했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가다가 1400몇 년이죠. 동로마 망한 게 그때 망했거든. 동로마가 망하니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터키 아랍 쪽들이 완전히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중동과 스페인 일부까지도, 유럽 일부까지도. 그러니까 우선에 그 가톨릭도 다 무역에 의존하고 이랬거든요. 향유나 뭐 이런 건다 동방에서 들여다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중국들로 이랬는데 그 막혀버리니까 무역이 안 되고, 무역 안 되니까 이쪽 유럽의 상인들이 돈이 적으니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됐냐. 교회 낼 돈이 적어지죠. 신도도 확 줄어들고, 포교할 때도 없어지고, 포교지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가톨릭에서, 아, 성경을 읽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대륙 아시아로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겹쳐집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럼, 르네상스로 일어난 그 과학의 발전, 플러스 전도지와 신자를 늘리려면 새로운 대륙을 가야 된다. 이런 풍조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동방 쪽으로도 희망봉 발굴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쪽 그 지중해와 인도양이 막혀 있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돌아가지고 그 대서양에서, 유럽에서 이쪽 대서양에서 나가려면은 아프리카 최남단으로 가서 희망봉 돌아가지고 가야만이 인도에 함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대서양으로 더 나가보자. 이래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알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고, 역사 돌아가면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 이제 콜럼버스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시작하는 왕가가 포르투갈입니다. 왜냐면은 지구를 그때 지배하는 거는 포르투갈이 제일 세였어요. 왜? 포르투갈이 보면, 여러분 그 이베리아 반도 보면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 끝에가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러면 포르투갈이 가장 바다 지중해 쪽으로 제일 툭 튀어 나와 있거든. 그럼 그냥 거의 다 바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몸에 나가다가 보니까 제 저절로 항해선을 발달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고 무역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제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은 대서양 쉽게 가려면은 아프리카 남쪽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육로로 갈수 있었는데 중국을. 지금 육로로 못 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돌아서 가는 길을 찾아봐라.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희망봉 발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포르투갈도 가톨릭이거든요. 희망봉 발견. 그러면은 처음에는 희망봉이라고 안 그랬죠. 그냥 뭔가 있는데, 그래, 돌아가는데 힘든다. 그래, 아프리카 남단에서 돌아가는 걸, 이게 1488년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콜럼버스는 훨씬 그 이전에, 포르투갈에서 희망봉, 그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가는 길을 거기다 투자를 한 겁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 투자해가지고 전력 투구한 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세계에서 1등으로 저쪽 인도양으로 가는 길 찾아가지고 아시아를 정복해보자, 무역해보자, 포교도 하자, 이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희망봉에 전력 투구한 거예요. 포르투갈 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대서양으로 간다는 거 거절해요. 콜럼버스 제안. 만약 이때 포르투갈이 받아들였으면은 포르투갈이 이제 등잡은 거죠. 그 포르투갈이 거절하니까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요, 콜럼버스가.
가가지고 자기 모국인 제노바, 그 다음에 이태리의 제일 부자 베네치아 두 군데다가 영주한테 신청을 했거든. 다 거절해. 다 거절하니까 동생은 크롬버스 동생이 이제 바르톨레모 크롬버스입니다. 나중에 형따라 가서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를 발견하는데 이 동생이 자기는 이두 군데다 신청하고 동생을 시켜서는 영국과 프랑스 왕실에 지원해라. 영국 프랑스 왕국에서 다 거절해요. 참 바보들이죠. 뭐 무조건 투자해야지.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왕실이면 그 돈이 없습니까? 돈다 있어요. 제가 떼먹으려고 가져온 거지. 거절당하니까 이제 그 다음 스페인에 간 겁니다. 막판에 간 거예요, 스페인. 스페인 가니까 스페인은 어떤 입장이냐? 스페인도 안 하려고 그래요. 스페인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스페인은 이때 이제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도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원래는 부부가 아니고 둘다 통치 지역이 달라요. 여자는 카스티야 지방 얘기하고 아라곤 지역에는 이제 페르난도 남자로 이랬는데 둘 결혼해가지고 공동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같은 나라끼리 화해해서 싸움도 하지 말고 잘 지내자 해가지고 부부가 통치한 거거든. 이래서 처음엔 거부해요. 거부했다가 왜냐하면은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승낙을 해요. 일단 거절했다가 나중에 승낙을 왜 하느냐? 포르투갈이 워낙 그 포교를 위해서 막그이 바다 항해 모험을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스페인은 포르투갈보다 아직 힘이 약할 때거든. 근데 아 가만히 있다 보면 포르투갈한테 우리가 지겠다 하니까 가톨릭 주교들이 왕한테 그 지문한테 해봐라 이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콜럼버스 제안을 좋다 하자 하니까 콜럼버스가 굉장히 욕심을 내가지고 기사 자격 내놔라. 제독 명칭도 내놔라. 총독 지위도 달라. 감투가 세 개죠. 기사, 제독, 총독. 그 다음에 자기가 탐험한 땅덩어리의 10분의 1은 내 거다. 거절했단 말이죠.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근데 성직자들이 포르투갈 경쟁을 위해서 여왕을 설득합니다. 이래서 이사벨이, 왜냐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독실한 가톨릭이거든요. 그야말로 종교개혁도 맥을 못 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 이제 가톨릭 맞고 이제 이사벨 여왕이 지원하게 되죠. 이게 이사벨이거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1차 갔다 와서 이제 이 왕에게 부부와이잖아요. 이게 이사벨이잖아요. 비코 페르난도. 근데 이제 따로 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콜럼버스입니다. 이거 이제 뭐 항해에서 갖고 온 보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보물을 받자 뭐 왕실에서 쓰레기 끓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왔다 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구해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갈때 콜럼버스가 가기 전에 산타페 각서를 씁니다. Capitulations of Santa Fe. 이 산타페는 미국의 산타페가 아닙니다. 미국의 도시 이름은 다 유럽 도시 이름이거든요. 거의 다. 물론 미국 고유 인디안 명칭 지명도 있지만은 웬만한 그 초기 도시, 미국의 도시는 전부 유럽에서 떠난 사람들이 가서 자기 살던 고장 이름을 그대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건 명심하십시오. 아, 이거 미국에 있는 도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산타페 찾으면 막 지금 다 미국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레나다, 스페인의 그레나다 지역에 있는 산타페. 여기서 콜럼버스와 가톨릭 대주교가 각서를 쓴 것이 뭐냐? 이게 산타페 각서예요. 이게 뭐냐면은 콜럼버스가 말하는 걸다 들어준 겁니다. 아까 그랬죠? 세 가지 감투. 정복한 지역의 10분의 1은 자기 땅이다. 그다음부터 뭘 그랬어요? 현지 총독까지 지가 한다. 지금 현지 왕이야.
왜 그냥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뭐 가톨릭 세마 퍼뜨린다면은 그 정도 감투 줘도 좋다 이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떠나는 건데 이게 각서 항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박 두 척을 줘요. 왕실로부터 선박 두 척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선장이 산타 마리아호 이 기함입니다. 그 콜럼버스도 여기 탄 거죠. 탔는데 당장 그만한 그 용기 있는 돈을 준다 해도 항해 참석 참가자가 없으니까 전과자. 그게 제일 만만하잖아요. 죽어도 그만이고. 전과자에게 사면을 내려가지고 승무원을 보지만.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유럽 역사에서는 인디안이 800만 내지 1600만. 유럽인 등장으로 90% 병사하고는 피살했다. 죽인 거죠. 이거는 콜럼버스가 가서 죽인 게 아니고 콜럼버스가 간 뒤에 그 뒤부터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계속 가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그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한그 죽인 인원이 한 3천만 명에서 1천만 명, 1천만 명에서 3천만 명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건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이제 그이 유럽 백인들의 그 야만성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3천만 명 죽었다 그러고 백인들은 다 1천만 명. 그리고 가톨릭들은 그러지 않다. 800만밖에 안 된다. 죽인 거야. 이래 1천만보다 100만 단위가 하면 좀그 잔혹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대충 쫙 감이 오지요. 이게 이제 됩니다. 이 벨트가 가는데 제 1차 1492년 이건 다 외워두세요. 이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1592년 임진왜란 100년 전에 이 서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쇄국정책을 쓰고 있는데 100년 뒤에 그런 거거든. 1492년 8월 3일 저녁에 프론테라 항 출발합니다. 한데 오직 콜럼버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황금을 넣고자 돈 벌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가톨릭은 신앙을 포교하기 위해서, 왕실은 포교도 하고 돈도 벌고 땅도 얻고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는데 안 나와 땅이요. 그러니까 두 달이 되니까. 10월 10일, 두 달이 되니까 선을 발라 이래. 막 돌아가자, 하고. 콜럼버스도 이때 가려 그래. 돌아올라 그랬어요. 그 당시고. 올라가는데, 핀타호 갑판에서 망보던 선은 로드리고가, 돼지, 땅이다, 육지다, 이런들은. 그 이제, 처음 땅 발견하는 들에게는 뭘 준다는, 보상금을 걸었거든. 그 말로. 콜럼버스가 지가 제일 먼저 봤다고. 지가 떼먹어버려. 좋은 일은 아니에요. 황금 보러 가니까 뭐, 이제 처음 발을 디딘 데입니다. 처음 발을 디딘 데입니다. 그림입니다. 이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처음 딱 육지에 발을 디딘 곳. 그걸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근데 콜럼버스 이때 인도로 이걸 알았어요. 지금 지점은 어디냐? 카리브해, 바하마 소속인 산살바도르 섬. 그리고 원주민들은 구아나하니 이래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구세주 섬 살았잖아. 땅을 찾았으니까 구세주 섬 이래서 산살바도르 이게. 셀베이션 그런 거 아닙니까? 영어로 구세주 이런 섬을 콜럼버스가 딱 이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산살바도르 이런 거는 백인들이 가서 처음 붙인 섬이고 진짜 섬 이름은 구아나한인 거죠. 이건 이제 없어진 거죠. 구아나한 가면 아무도 몰라요. 콜럼버스 인도로 착각했기 때문에 향신료와 담배 이건 뭐 젤로 친 겁니다. 큰 빨갱이 근데 사실은 담배가 동양 담배도 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땐 동양에 담배도 안 피웠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
1492년 12월에 귀국합니다. 왕부채로부터 신세계 구왕.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예 총독보다 더 높은 부왕으로 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때 일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하는 달걀, 다 알죠? 달걀 세워봐라. 아무도 못 세우는데 콜럼버스가 깨서 세우니까 깨만 나도 세우겠다. 그럼 너는 왜 그래 못하느냐? 먼저 깬게 바로 콜럼버스다. 그 용기가 그 항해를 가능하게 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이 지도가 참 멋진 그려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 색깔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첫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서, 이리 가서, 요렇게만 돌고, 그대로 돌아온 게 이제 1차 항이에요. 여기까지. 리스본 이리 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항입니다. 그럼 보세요. 2차 항해는 뭐냐? 요 색깔입니다. 이 색깔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기서 출발 지점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대서양 쪽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아요. 1차 항해, 2차, 1차 항해 때부터 훨씬 많이 돌아요. 또, 그왜 그러냐? 2차 갈 때는 크로버스가 작심을 하고 약탈을 안 했고 선원을 1200명 엄청 데리고 아예 그냥 무기도 싣고 가가지고 완전 작살 내놓고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았죠. 최대한 이 지역, 최대한 지역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거든. 이제 알겠죠. 그 2차부터는 약탈, 본격적인 약탈이에요. 그래도 인도로 알았어요. 3차, 그러면 2차까지는 요 카리브해 이섬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보니까. 요, 못 벗어났거든. 3차부터 남미 대륙으로 갑니다. 3차부터. 요 색깔이거든요. 요 녹색. 이 3차 보면은 쭉 돌아서 이래 가서 바로 남미 대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훨씬 더 용감해진 거예요. 그렇죠? 남미잖아요. 남미 대륙으로 가서 이리 거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4차는 아예 훨씬 더 가요. 훨씬 더 가고. 이게 이제 요새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어때요? 완전히 이제 남미도 가보고 중미 지역까지도 가보는 이게 3차 3차입니다. 이제 딱 머리가 이제 그려지죠. 아, 콜럼버스가 네번 가는데 1차, 2차 때는 카리브해 섬 지역 밖에 못 갔다. 3, 4차는 남미, 중미까지 다 갔다. 중남미는 3, 4차에 갔다. 이게 콜럼버스 기록합니다. 그뭐 온갖 짓을 다 이게 이제 콜럼버스 기념으로 이게 달걀입니다. 달걀은 이제 이렇게 뭐에 끼었으니까 고무에 들렸죠. 2차항에 1200명, 17척이 가서요. 엄청 죽입니다. 원주민 노예 수백 명이 유럽을 팔려가고, 노예도 팔고, 금도, 보석도 캐고, 또, 여긴 내가 안 썼는데, 나중에 콜럼버스 간 뒤에 여기서부터 뭐 하냐면은, 특히 쿠바 지역, 거기서는 진주를 채취합니다. 여러분, 그, 마드리드 가면은, 내가 그, 나도 마드리드 두 번이나 갔는데도 못 봤는데, 무슨 성당이었나 성당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면은 눈물 찢는 마리아 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서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쫙 흐르고 눈물이 이만큼 흘린대요. 쭉 흘리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전부 진주로 돼 있어요. 있대요. 나도 못 봤으니까. 난 그런 기록만 보니까 진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중남미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그 마리아상 이름을 고쳐야 된다. 눈물 찢는 마리아상이 아니라 눈물 찢는 중남미 진주상으로 고쳐야 된다. 이게 그때 해녀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진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하도 스페인인들이 해녀를 그 혹사시켜가지고 신체 모양이 달라진대요. 왜?
바다 밑에 들어가 숨을 못 쉬거든. 보통 해녀들이 할수 있는 그 캐패시티를 넘어서 오랫동안 입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오래 하니까 점점 폐가 늘어나고 나머지 기관은 다 줄어들어가지고 이상한 기형이 돼가지고 해녀들이 다 일찍 죽어요. 이건 지금 기록에 다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혹사를 한 겁니다. 뭐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응? 이런 거. 3차. 3차는 이제 오리노코강. 여기를 발견했는데, 이때는 갈 때, 이 콜럼버스가, 칼데아, 이 아랍입니다. 칼데아의 신아람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선원을 2명 데리고 가요. 왜냐? 아직까지 이제 자기는 지금 이게 동방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거가 참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 옛날, 그 성서 옛날에 나왔던 히브리어나 신아람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문가 선원을 둘이 채용해서 통역으로 데려왔어. 근데 허타이죠. 전혀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잖아요. 에덴 동산 관문이라고 착각하고, 에덴 동산 관문에 오리노코 강, 입 하구를 하고, 불꽃검을 들고 그 지금 캐르빔, 알죠? 캐르빔, 그 지키는 성서에 나온 캐르빔. 캐럿이 막 불꽃 갈아가지고 우리 배 공격하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안 올라가요. 더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본국 소환대가 다시 왔다. 4차 또 가요. 그럼 1, 2차는 1차에서 2차 갈 때는 1년 만에 그 이듬해 봐도 되놨고, 3차는 5년 동안 준비했다 갔고, 4차는 4년인가 뒤에 또 준비해가지고 또 갑니다. 이 허가는 바스코 다가마의 성공이 자극받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그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한테 실망해가지고 보석이 너무 적어, 언덕이 너무 없어. 콜럼버스가 빙당했겠죠. 어쨌거나 기대 못 미치는 허가 안 해줘요. 안 해줬는데 마침 바스코 다가마 누굽니까? 스페인 용역이자 이 위에 희망봉 발견해버렸거든.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아, 포르투갈이 저렇게 쎄지는데? 그럼 콜럼버스 한번더 보내자. 이래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 항해로 그는 온두라스와 파나마 지역 발견하고 귀국했다. 아까 지도에 나왔죠? 네 번째 거. 자, 콜럼버스 데이.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명칭이 다 다른데. 공식 기념일은 지금은 이제 10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바하마 처음 발견한 날. 이거, 미국 스페인계와 뭐, 다 명칭이 달라요. 다른데, 그건 뭐, 여러분 그냥 나중에 스페인 때 참고만 잘하면 되고,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 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1906년에 공식화했고, 그 주에서만 기념하는 걸로. 콜라도 하다가, 1937년에 전미국 연방이 확대해가지고, 공식 승인된 콜럼버스 데이. 지금 미국이 휴일이죠. 휴일인가 뭐 축제가 뭐 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깃발 꽂았던데 여봐 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때 데려가면 15도 데려가거든 이사벨과 콜럼버스 동상 이건 그라나다에 있는 겁니다 각서 썼던데 산타페 각서 콜럼버스 데이 세일럼 이건 나중에 그 보스턴 지역이거든 마사추세츠야 이건 나중에 나다니엘 호소는 그 마녀 사냥했던 도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요. 이거 뭐, 여러 군데 멕시코도 있고, 뭐, 이건 어디야? 제노바에도 있고, 뭐, 얼마나 이게 맛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럼 이제 콜럼버스 시대는 끝났어요. 네 번가 또 물었어요. 이 뒤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콜럼버스가 갔다 왔으니까, 그, 뭐, 갔던, 이 얘기도 어디래라, 어떻게 갔다, 어떻게 됐다는 거다 전하고 하니까, 막 덤빕니다. 뭐냐, 전부 황금을 노려서. 지금은 약탈이죠. 금이 그냥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을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홍역, 폐렴, 천연두. 그러고, 백인들은
담배, 옥수수, 감자 가지고 이래서 거기서 갖고 가져온 감자가 유럽의 식량 대용으로 기아를 대폭 줄입니다. 특히 독일은 알죠? 독일은. 독일은 막 너무 굶주려 가지고 독일은 중부 유럽에서 제일 평야가 드문 땅이거든요. 항상 먹는 게 모자라요. 그리고 감자를 보급했는데 안 먹어. 그리고 왕실에서, 그 왕이 참 현명해요. 왕실에서 일부러 감자를 심어 놓고는 보초를 세웁니다. 이걸 왕만 먹는 거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해서 안 먹던 것을 그래 하니까 훔쳐 먹는 거예요. 보초서 가지고 일부러 묵인해 주거든요. 훔쳐 가도록.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왕이 먹는 거 우리도 먹는 거 훔쳐 먹는 게 맛있거든. 근데 심으니까 감자보다 더 쉬운 농작물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삐져가지고 그냥 꼽아놓으면 땅에 묻어놓으면 그냥 죄로 나가주려면 이런 게막 난단 말이죠. 그래 퍼뜨립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전 유럽에 다 퍼졌거든. 이 감자. 구황식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이 레온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는 잡다가 폴리다. 이 지명도 이 사람이 지어버립니다. 폴리다. 스페인 코르테, 이게 이제 약탈 마야입니다. 코르테스 가면 이건 뭐, 그 웬만한 그 서양서에 나와요. 다. 하도 약탈 마야.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야족 아지텍 문화를 작살내버린 사람입니다. 이걸 그 아지텍 문화의 유적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종족을 몰살한 것이 코르테스다. 멕시코 유카탄 정부가. 코르테스거든. 사람 잘 죽게 생겼죠. 이때는 가만요. 그 인디오들을 죽인 게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일자를 안 하는 거, 말잘안 듣고 일자를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가톨릭 개종 안 하는 거. 자기도 토착 신앙이 있거든. 그 가톨릭 개종해요. 말안 듣거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고문을 해요. 온갖 잔혹한 고문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인디안 한 추장이 끝까지 개종을 안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도 고문을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문관이 말해요. 당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가톨릭 믿고 죽으면은 천당 간다. 천당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이렇게 나쁘고 고통스러운 거다. 지금 당신이 고문 받은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가톨릭 믿어라. 믿는다고 말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 추장이 물어요. 거기도 스페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 천국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믿기 때문에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추장 대답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나는 꼴보기 싫은 스페인 사람들 보기 싫어서 천당을 안 가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은 개종 못 시키고 그냥 죽죽.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해가지고 이때 제일 많이 죽어요. 이 뒤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피자로 소또. 피자로가 잉카 문명을 절멸시킵니다. 페루에 가가지고. 잉카 족도 절멸시키고 문명 유적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자로 부관이던 소또가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첫 발레드 백인으로서. 자, 이 전부 다그 지도들이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비교적 중부 내지 남쪽이잖아요. 북쪽에는 스페인인들이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볼두가리 했잖아요. 이게 탐사견. 프랑스는 어떻게 했느냐? 카나다. 캐나다의 세인트 로렌스 강 따라 퀘벡. 퀘벡이 지금도 프랑스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루이 14세 태양왕. 미시빌대 땅을 차지하고는 루이지아나. 그리고 루이 14세의 땅, 이걸 루이 왕의 땅. 지금은 루이지아나입니다. 루이지아나죠. 그럼 네덜란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덜란드가 장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선도 제도와 기아나 맨하탄. 맨하탄 지금 뉴욕 일대가 네덜란드가 처음 차지하거든요. 처음 차지해가지고 허슨 강변에서
뉴네덜란드 이랬단 말이죠. 그 명칭을 원래 뉴욕 지역을 뉴네덜란드 그랬다가 영국 왕의 동생 요크 공에게 나중에 넘어가요. 영국이 거래해가지고 돈좀 주고 그냥 뺐다시피 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요크 공에 주는데 그 앞에다가 뉴자를 붙인 겁니다. 선물한다. 뉴 요크. 그게 뉴욕 지명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 약탈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선도 회사를 설립해요. 선도 회사를. 1790년에 해산합니다. 서인도. 그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때 스페인에 뒤집니다. 스페인이 제일 막강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고 이미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지배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콜럼버스 덕분에. 왜냐? 콜럼버스가 발견한 얘기를 이제 스페인에서 막 보내가지고 선교관도 보내고 이래로 미션이라는 영화가 막 얼마나 죽이는가 그거 나오죠. 신앙도 관계없이 그냥 자기파 안 믿으면 막 죽여버리잖아요, 원주민들. 목사, 선교사 저기도 전쟁 붙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요, 그런 걸 반성해야 돼요. 그런 걸 반성 안 하면 참, 기독교도 참 죄악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럴 때인데, 이 포르투갈 세계 주도권은 뺏겨버렸고, 스페인이야. 왜 스페인이야? 스페인 국력은 전부 중남미를 약탈한 국력입니다. 거기서 막 금은보화를 막 캐가지고 진주도 죽게 하고 뭐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막 스페인으로 다 와. 그 스페인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거죠. 그 그만큼 식민지를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딱 알겠죠. 그럼 영국은 뭐냐? 이래 참가 못했거든. 느지막이 뛰어들었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 펠리페 2세 이거하고 암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그것도 딴 종교도 아니야. 같은 기독교끼리. 영국은 개신교 쪽에 성해요. 특히 엘리자베스는 뭡니까? 영국 성공회. 성공회 지지자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아버지 따라서 성공회 지지자. 스페인은, 펠리페는 독신한, 그, 교황보다 더 독신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직 영국이 통일 안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대로 왕이 있고, 잉글랜드 대로 왕이 있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왕은 누구냐?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나중에 이제 좀더 내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 이 여자는 또, 원래 스코틀랜드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성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여왕만은 가톨릭이에요. 왜냐? 2살 때 프랑스 왕가의 그 며느리로 입적된 거예요. 그 지금이랑 프랑스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2살 때부터 가가지고 키워가지고는 왕자 프랑스 왕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강하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막온 유럽을 지배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랑스 땅에다가 스코틀랜드까지도 프랑스 땅이야. 왜? 마누라가 메리 여왕이니까. 스코틀랜드 왕이니까. 그래서 뻔했는데 그 프랑스 왕이 죽어버려. 결혼해서 얼마 안돼 죽어버리니까 프랑스 왕실에서 아, 저 여자 안 되겠다. 그 쫓아내버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와서 왕이 된 여자거든. 이게 엘리자베스하고 딱 지은 책입니다. 다 걸린 여자거든.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엘리자베스가 영국 성공회를 막 하고 나머지 가톨릭을 탄압한단 말이야. 탄압은 안 하지만은 천대하거든. 그러면 스페인은 어때요? 영국 지역 한번 손 봐야 되겠다. 그리고 스페인과 로마 교황청이 은연중에 엘리자베스를 욕보이는 음모 공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 비밀 교섭에 보내가지고 비밀 그 선교사 보내가지고 막 가톨릭을 선전하고 이런 거야 영국에 대고. 그럼 엘리자베스는 여기죠. 반대로 가톨릭을
방어해야 돼요. 뭐 공격이 모자라. 그래, 공격을 쌓아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스페인과 영국 전쟁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스페인 무적한데 버지는 거, 이게 1588년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 스페인과 영국이 전염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드레이크라는 영국의 해적이 있는데, 이 해적이, 그야말로 그냥 해적이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영국이에요. 미관 출신 해적이야, 드레이크. 이 해적이, 아까 내가 스페인에서,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약탈한 보석을 배를 싣고 대서양으로 건너오죠. 그 왕실에 갈 스페인 왕실에 상납할 보석 선을 약탈하는 해적이 영국의 드레이크라는 해적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우리 왕실에 오는 걸 영국 너가 뺏어간다. 그 해적 잡아라.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큰일 났거든요. 영국하면 이때는 영국이 스페인보다 약할 때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슨 뭐냐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거든. 이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해적에게 함장 자격을 주고 정식으로 해군에 임명해버리고 약탈을 공공연하게 국가 차원에서 묵인해 줘버려요. 딱 알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가만히 잡으라 했는데 도로 해적이도 강해져 버렸거든. 그럼 스페인이 가서 중남미에서 피땀 흘려서 얻은 보석을 왕실 오지도 못하고 영국이 다 쇄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엘제베스 그렇게 우아하고 그런 여잔데도 불구하고 내막을 보면 해적 여왕이다. 난 맨날 그래 말해. 실제로 해적 여왕이. 그래서 영국이 공격이 세진 겁니다. 영국이나 스페인이 다 중남미 약탈 보석 때문에 공격이 세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영국이 해군력을 특별히 갖췄거든. 그러니까 펠리페 스페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해요. 전쟁하니까 스페인 함대 이름이 무적함대니까 지구상에서 이 배를 부술 배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핵항모야, 핵항공모야. 이게 영국한테 작살나버려요. 이때부터 세계 역사는 스페인 지배에서 1588년 이후부터 지구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때부터는 온 지구 제국주의 중에 1인자, 지도자,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이 1차 대전 전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까지 한 500년 동안 영국이 온 지구 지배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영국 국기 유년 체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바로 영국입니다. 이 계획이거든요. 이게 딱 알겠죠. 이때 이제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헨리 8세는 다 알죠. 그 성공회 만든 여자, 영국 국교 성공회를 만든 여자인데, 이 독실한 가톨릭이었어요. 헨리 8세도 가톨릭인데 본마누라가 이게 스페인 여자거든요. 스페인 왕실 여자거든. 원래 이건 헨리 8세의 아내가 아니고 자기 형의 약혼자예요. 형의 아내예요. 근데 형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이 여자가 처녀 신세도 못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스페인이 세니까 영국이 스페인을 잘 보내려면 여자를 쫓아보내면 안 돼. 잡아야 되거든. 잡아놔야 영국이 스페인한테 덕을 본단 말이죠. 이래서 동생 보고, 동생이 헨리 8세거든. 네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 헨리 8세는 별 뜻도 없이, 왜? 스페인 공주니까 장가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이 쫓겨나는 것도 전쟁 원인이 됩니다. 그왜 쫓아내니까? 이두 번째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첫 아내 아라곤이 스페인의 아라곤의 캐들린 이 여자로부터는 이첫 왕비로부터는 메리라는 딸을 하나 얻었고 메리라는 게개 이름도 메리가 제일 많은데 왕 이름도 스코틀랜드에도 메리가 있고, 여기도 메리가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헨리 8세의 딸 메리.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왕 메리. 다릅니다. 이름은 같아. 이제 메리야.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두 번째 엠볼린한테 반해가지고
여자 쫓아내버리고 엠버리 낳고 사랑해가지고 얻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쉽게 말하면 처부 딸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처부 딸이. 그렇죠. 엠버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이 헨리 8세가 또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엠버린을 하지도 않는 간통을 했다고 뒤집어씌워 죽여버리죠. 이게 천일의 애니라는 영화입니다. 엠버린이. 그래야죠. 그럼 세 번째 여자한테서 아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헨리 8세가 엠버린을 한다. 아들을 낳으라 했는데 딸을 낳아버렸거든. 그러다 좀 뭐,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뭐, 좀 세월이 지나니까 딴 여자한테 눈이 간 거예요. 세 번째 여자한테 아들을 낳아요. 이 밑에 건 이해할 필요 없고.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는, 이거 보십시오. 헨리 8세가 제위가 1947년에 끝나죠. 그럼 아들한테 계승하니까 이 아들이 이어받았어. 이 아들이 죽으니까 언니죠. 이 여자가 이어받았어. 이게 메리관이에요. 메리 여왕, 메리 1세거든. 근데 메리는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서유공주거든.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신앙. 그러니 메리가 된 뒤에 혹독하게 자기 아버지가 만든 성공회와 개신교, 가톨릭 다 탄압해. 아,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 권장하고 자기는 가톨릭이니까. 가톨릭만 권장하고 나머지 종교는 피의숙청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잔혹한 영화로 유명해요. 그럴 때 엘리자베스는 자기 언니가 와이죠. 이복, 언니. 엘리자베스 이때 죽을 뻔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처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냥 언니 하던 대로 다 합니다. 온갖 천대를 다 받고 큰 거야. 근데요, 사람이 예로 이걸 이 왕실 보면요. 참, 사람 사는데 절대 남을 괄시하면 안 돼요. 못나도 깔보면 안 되고, 돈 없다고 깔봐도 안 되고, 지위가 낮다고 깔봐도 안 되고, 무식쟁이라고 깔봐도 안 돼요. 그렇게 메리가 미워하던 이 엘리자베스가 결국은 자기 죽은 뒤에 왕위를 이어받아요. 이어받으니까 언니는 가톨릭 쳐받들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성공했거든. 거꾸로 된 거예요. 가톨릭 죽일 줄 알았거든. 근데 엘리자베스는 다른 점이 뭐냐?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다만 국교로 성공회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든든하게. 국교를 아주 저거 지원해버립니다. 그래서 된 거거든. 그럼 이때 스페인을 볼 때는, 아, 자기 외손녀인 메리 여왕 죽었고, 엘리자베스 제 처부 딸이 왕이 되더니만은 가톨릭 탄압한다. 탄압 안 해도 그냥 탄압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온갖 반란도 다 하고 뭐 별것도 다 해. 이게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사생활이 난잡하고 청혼받는 게 취미고 결혼도 안 하면서 남자가 청혼하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남자 받을 수, 그 이제 별 소문이 다 있어요. 남자 받아들일 수 없는 마그로 둘러싸여 있다. 자궁이 기형이다. 뭐 온갖 애못 낳는다. 뭐 온갖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돈이 얼마인가 내가 알았는데 지금 액수가 기억이 안 나요. 몸에 이 찌는 돈만 해도 우리가 내한테 주면 몇 대를 먹고 살 정도로 엄청난 그 이것도 아마 중남에서 뺏은 것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다 드레이크 해적이 갖다 준 것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애인이 뭐 엄청나거든요. 애인이 뭐 많은데 그 애인 지금 다할 필요 없고 어쨌거나 사치하고 남자한테 이쁘다는 걸 줘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홀딱 반해가지고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 엘리자베스 꿈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말은 그래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람도 피었다 그래요. 무린 애인도 있습니다. 무린 애인도 있고. 이게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막 엘리자베스 막 무슨 뭐 이래 한 거는 그 유럽 그 시각에서 볼 때, 넌 그렇게 말하셨지만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아주 나쁜. 해적녀. 해적 왕초녀. 무린 중에는 영국 문학사에 나오는 필립 시딘이라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월터 롤리. 이 월터 롤리를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엘리자베스 얘기하는. 월터 롤리가 이 엘리자베스 애인이었거든요. 애인인데, 이 월터 롤리가 바로 중남미 식민지 개척에 일가견이 있는 파이오니아,
중남미 식민지가 지금 영국이 식민지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게 바로 신입니다. 로리는. 그러면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아들 없이 죽잖아요. 처녀로. 그 뒤를 이어받은 게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거든. 이래서 스코틀랜드 왕이, 엘리자베스가 후계자가 없으니까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과 동시에 왕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한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튼. 여기서 나와요. 동반연합이거든. 자, 이러면 이제 제임스,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1세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렇게 약탈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죽었죠. 그랬는데, 제임스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미국으로 필금에서 파더스를 가도록 만든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사람, 제임스 1세. 왜? 엘리자베스는 다른 종교에, 자기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거든.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안 그랬어요. 제임스 1세는 탄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립스 파더스들이 큰 어려운 항해를 하도록 만들었죠. 제임스 1세는, 여러분 이제 딱, 영문학사에는 이제 제임스 1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서가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킹 제임스 번역본 성서를 만듭니다. 영어로 된 거.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번역본 성서 이걸 이제 보고 다 신약된 거죠. 그랬거든. 이랬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제임스타운 이게 영국이 개척한 첫 식민지입니다. 제임스타운 기억하세요? 제임스타운. 메이플라워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고 이건 메이플라워 다음 주에 자세히 합니다. 근데 월터 로리 아까 그 시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애인 시인 있죠? 미국의 첫 식민지겠죠. 제임스타운 여기에 이 시인이 관계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총애를 받았거든. 그런 얘기 가서 이제 하는데, 이 롤리가 아일랜드 감자 점심을 닦고도 하고, 또 일설에는 모종을 스페인에서 갖고 왔다고도 하고, 이 롤리가 담배를 피우니까 연기가 막촥 일어나니까 하인이 보고는, 아, 저, 우리 주인님, 몸에 불 났다고 해가지고 불확 갖다 뿌렸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길에 여왕이 지나가도록 자기 망토를 벗어가지고 탁 깔고 피하 이 위로 오십시오. 저 정도 되면 여러분 반하겠죠, 여자들. 나중에는 엘리자베스 근위대장까지 하거든요. 나중에 엘리자베스 죽은 뒤에 그 처형당해 죽어요. 버지니아 진출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버지니아라는 게, 그 처녀왕, 엘리자베스입니다. 버지니아라는. 처녀왕, 엘리자베스를 기념해서 붙인 명칭이, 주 이름이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월토로에게 막, 개척하라고 특별히 그 시인한테, 그 여왕이 자기 애인한테. 롤리는 그거 가지도 않아. 그몇번 갔어요. 가긴 갔는데, 체험할 때는 지가 안 가, 위험하니까. 다, 그냥.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보내놓고 지는 안 가고 나중에 가요. 가다 나중에 가가지고 다 실패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캐롤라이나 해안의 로로크 섬에도 이제 거기 이제 제 식민지 만들었어. 해제왕 드레이크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막,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엘리자베스가 자기 애인 시인 로리에게 왜 거기 식민지를 만들어 그랬느냐? 두 가지 목적이 큰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이 큰게 뭐냐면 첫째는 약탈. 두 번째는 약탈 중에 효과적인 그 돋보리가 뭡니까? 스페인 왕실에 가는 보석을 뺏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영국에서 멀리 가서 스페인을 약탈하기는 스페인을 약탈하기 멀거든. 그러면은 중남미 부근에 우리 식민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배를 띄우면은, 훨씬 더 쉽게 뺏는다. 스페인 배를. 그래서 이 식민지를 롤리에게 미국에다가 식민지 개척하게 되면 실패해요. 그 얘기입니다. 드레이크는 실제로 거기다, 드레이크 자신도 거기 기지를 마련해요. 해적 기지를. 참,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드레이크, 해적이.
항해했던 항로입니다. 이게 세계 일주를 하거든요, 이 해적이. 이 보십시오. 이게 영국이거든, 여기 영국이에요. 플리마스거든. 플리마스라는 게 지금 미국에 그 메이플하우가 갔을 때 처음 한게 플리마스입니다, 한국에. 여기 지명을 그대로 딴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거든. 그 자기 지명 딴걸 그어서 그 지명 명칭을 미국에다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드레이크 해적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중남미, 남미까지 내려가서 쭉 돌아가. 이때는 이제 그 운하가 없을 때니까 돌아가지고 그다음 미국 위에까지 갑니다. 미국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태평양 건너가. 건너가지고 자 이게 태평양 다시 건너옵니다. 인도양 건너와. 인도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풀마스로 귀향합니다. 해적이 대단한 해적이. 이때는 이미 해적이 아니고 뭐그 제독입니다. 제독.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건 넘어가도 여러분 뭐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골치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픈데 이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 롤리가 개척하다가 실패한 식민지가 나중에는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롤리 나중에 처형당하죠. 그리고는 이게 이제 월터 롤리 그 여왕 애인이 쓴 시입니다. 안녕 거짓된 내 사랑. 이거 아마 여왕보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생이란 뭐이시 괜찮아요. 그 이건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죠. 나와서 그걸 보시고. 원문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 인용해도 될 정도로 좋은 시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버지니아 회사를 만듭니다. 여왕. 버지니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버지니아 회사 두 가지예요. 하나는 런던 버지니아 회사. 두 번째는 플리머스. 그 항구, 영국. 그 남단 항구. 대서양 나가기 제일 좋은 항구, 플리머스거든. 그 두, 만들어가지고, 이두 회사가 다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다 실패해요. 실패하고 난 뒤에, 이, 메프라우호가 간단 말이에요. 메프라우호 간게 1620년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내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여러분, 골치만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공격과 인형, 사람 고기도 잡아먹고, 뭐, 온갖 걸다 해요. 이 제임스타운 첫 식민지 만든대요. 영국의 첫 식민지, 미대륙에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이, 이제, 플리마스, 버지니아 플리마스 회사에서 메프라우홀 장만해서 간 것이 오늘은 미국의 시발이 된다. 그 얘기. 자, 하고, 이 대위는 좀 특이해요. 가가지고, 이 대위가 굉장히 옹몸을 다 하다가 가서, 담배 무역을 시작했는데, 롤프. 그 다음에 이제 이 롤프라는 이 사람이 인디안 추장과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영국까지 데리고 가요. 이건 이제 좀 에피소드가 좋은 에피소드. 데려와주고는 광고용으로 막 버지니아 회사 광고용으로 영국까지 와주고 여행을 하다가 영국에서 죽어버려요. 제임스타운 학살사. 이게 지금 다 이제 그 원주민들이 와서 학살한 겁니다. 왜? 자꾸 땅을 뺏으니까, 자기들 땅, 인디언들이랑 땅을 뺏으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스캔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대학살. 플리마스 회사가 이제 쭉 하다가, 이게, 청교도들이 다음 시간에 할 메프라우 정식 이주민. 이게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여기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문화, 본격적인 영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